아, 형님이 아침에 되게 간단하다 그러셔갖고 난 진짜 네. 10분 만에 했는데 기온이 요리가 기온이요? 기온이가 호텔식 요리를 해가지고 제게 되게 오래 걸리네. 어, 자기도 간단하다 그러던데 양념 막 이러는 게 어우 네. 예사롭지 않아. 되게 맛있을 거야 기온이 거. 아니 근데 형님 저 카레란다 스프 쭈꾸미 그 김밥 얘기는 뭐예요? 그 지금 나를 들었는데 편의점에서 삼각김밥으로 대체하기로 했어요. 아 진짜? 뭐 김밥을 뭐 준비를 할 거예요? 근데 하기는 삼각김밥 준비해 주세요. 산골에 아니, 편의점이 어디 있어요? 형. 김밥을 제대로 안 싸도 반찬만 있으면 어. 나는 집에서 그냥 아무나 반찬에 넣고 김밥 싸서 먹거든. 아, 그러니까 김밥을 우리 왜 싸는 거냐? 소풍 가려. 소풍 가잖아요. 소풍을 가는 간다고. 소풍 가서 또 입수한대요. 저는 거기 개울가에. 그래? 물이 있어? 형 개울가에 입수? 약간 좀 입수 중독자 같은 입수 병 아, 걸리는 입수를 자주 하세요. 이렇게 피부가 좋으신가? 네? 입증. 난 1년 한 300이라는 거 아니야? 물만 보면 들어가야 돼. 목욕탕 가도 입수야. 입술을 좋아하시네. 난 입술을 좋아하고. 아 정말 오빠 언제까지 변치 않을까? 대성국이야. 형 딱 이거예요. 봐봐. 더 좋아. 야 너 요즘 공부 좀 하는구나. 아유 곧 버터 광고 들어오시겠어요? 야 전 세계 예능 다 보면서 공부 좀 하고 있네. 광고 하나 찍겠어. 오빠 버터 광고 좀 찍어봐. 그래요. 우리 하나씩 주면 되겠네. 한번 들고 해보세요. 어저께. 전 입수보다 입술이에요. 아까 이제 형이 생각보다 안 느끼해. 생각보다 안 느끼해. 어우 마치 못 먹겠다. 와. 아 멘트 와 멘트 죽인다 죽여. 와. 아우 나 스프 못 먹을 것 같아. 어우 야 어지러지라네. 몇 시지? 어 11시네? 야 안 먹어! 점심이네 점심. 언니 좀 시원하게 입고 밥 다 됐어. 밥 됐어. 이게... 비오나 일로 와 먹자. 김밥이야. 아 이거 아트. 가운데 보세요 가운데. 와 이거 뭐죠? 팥? 아니 계란말이에 이번 여행의 주제인 팥을 심어봤어요. 아우 말 참 잘하시네. 대박 금값인데. 저 스테이크처럼 썰어 드시면 돼요. 몇 개 만들었어요, 과일? 11개요. 11개? 네. 밥이 김만 나 딱딱해 그냥. 배경이 한 거예요. 아, 이게 좀 콩나물 딱딱한데요? 뭐지? 약간 어이 딱딱한데 콩나물? 사각사각 씹어 먹어요? 한번 데우고 있는 게 갑오징어. 어, 갑오징어. 네. 어이. 와. 어 의정아. 의정 씨 나오셨고요. 부모님. 의정아. 어. 의정아 일로 와. 아 네. 아 거기 앉으면 되겠다. 자기 숟가락으로 하면 될 것 같아요. 어 그냥 하나씩 이렇게 전달할게요. 아 고마워. 어 얘 계란 후라이 없다. 어, 내 거 먹어. 나 안 먹어. 왜? 후라이를. 있어요, 있어요. 어, 후라이 안 먹어. 어, 이게 사람이 많으니까 밥 먹을 맛이 나요? 아니, 밥 먹기가 힘드네. 맞아요. 지금 이걸 느끼면서 옛날에 엄마가 밥 먹으라고 빨리. 밥 먹으라고 빨리 갔어야 되는데 방에서 민기적대다가 엄마가 얼마나 물화통이 터졌을까. 맞아. 어머니 죄송합니다. 맞아. 빨리 좀 먹읍시다. 아침이 완성됐습니다. 장영인 네. 스프 잘 먹겠습니다. 그리고 기원아 이거 잘 먹을게. 꾸미. 어, 잘 먹겠습니다. 들기름 참기름 필요하신 분 말씀하세요. 스프. 어떻게 형님 스프 먼저 맛봐야 되나요? 예 네, 알겠습니다.